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 유다정글 이광익 그림. 2016년 겨울 독일의 해안가에서 덩치가 산만한 향유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어. 사람들은 죽은 고래를 살펴보니 너무 궁금한 거야. 상처 하나 없어. 왜 죽은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대체 고래가 왜 죽었을까? 과학자들은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고래를 해부했어. 맙소사! 고래 뱃속을 본 과학자들은 충격에 빠졌단다. 뱃속에는 고래가 즐겨 먹는 오징어나 물고기 대신 물고기를 잡는 그물, 크고 작은 비닐봉지, 자동차 타이어, 플라스틱 조각들, 이런 쓰레기들이 마구 뒤엉켜 있었거든. 그런데 고래는 왜 쓰레기를 먹었을까? 고래가 너른 바다를 헤엄쳐 다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비닐봉지를 해파리로 착각해서 먹고 플라스틱 장난감을 물고기로 착각해서 먹은 거야. 저기 맛있는 먹이가 있네? 얼른 먹고 힘을 내야지. 고래야, 그건 쓰레기야. 먹으면 안 돼. 하지만 이런 쓰레기는 힘을 주기는커녕 고통 속에 살다가 죽게 만들 뿐이야. 바다 쓰레기를 먹고 죽는 고래는 안타깝게도 해마다 늘고 있단다. 누가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걸까? 에이, 그물이 또 찢어졌네. 고기를 잡는 어부가 망가진 그물을 바다에 버리기도 하고, 낚싯바늘이 못 쓰게 됐잖아? 낚시꾼이 낚싯바늘이나 낚싯줄을 버리기도 하고, 파도가 높아서 컨테이너가 떨어지고 있어. 화물선에 실린 짐이 떨어져 쓰레기가 되기도 해. 비가 내리면 쓰레기는 빗물에 쓸려 하수구로 들어가. 하수구에서 하천으로, 하천에서 강으로, 강에서 또 바다로 흘러가지. 그러니까 산이나 강, 길에 버린 쓰레기가 바다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거야. 도대체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얼마나 될까? 그 옛날, 자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때는 바다에 쓰레기가 없었어. 하지만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내자 바다에도 쓰레기가 늘기 시작했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이 바다 쓰레기가 될 수 있거든. 한 해에 버려지는 바다 쓰레기는 자그만치 천만 톤이 넘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뭘까? 맞아, 바로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으로 만든 숟가락, 인형, 물병, 병뚜껑, 포장용기, 비닐봉지, 블록까지 너무너무 많아. 늘어나는 바다 쓰레기는 어떻게 될까? 무거운 것은 바닥으로 가라앉겠지. 하지만 대부분은 물 위에 둥둥 떠다녀. 그런데 그거 알아? 바닷물은 정해진 길을 따라 끊임없이 흐른다는 것. 그래서 바다 쓰레기도 물길을 따라 흐르다 서로 모여서 거대한 지대를 이뤄. 온갖 쓰레기로 이뤄진 지대. 바다에는 작게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이 모여있는 지대가 여러 곳이야. 바다에 쓰레기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밧줄 고리에 묶여 죽을 것 같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왜 그러지? 제발 목에 걸린 낚싯바늘 좀 빼버렸으면. 내 몸에 그물 좀 떼어줘.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바다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어. 향유 고래가 죽은 것도 결국은 사람 때문인 거야. 더 큰 문제는 오염된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몸에 나쁜 성분이 쌓인다는 거야. 손톱보다도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어떤 것으로도 건져내기 어려워.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들이 우리 식탁에 오르면 그걸 먹는 우리 몸에도 독성이 쌓일 거야. 결국 우리도 피해자가 되는 거지.